안녕하세요. 큐엔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하이퍼엑스의 야심작 클라우드 알파 무선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조사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헤드셋을 무선화한 제품인데요. 에어덕트를 통한 톤밸런스 조절 기능은 사라졌지만 완전 충전 기준 300시간 사용 시간이라는 놀라운 특징을 가진 제품입니다. 유선 버전은 마이크 품질이 좋았는데 무선 버전은 방식 특성상 그보다는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향각은 양방향성이며 잡음 제거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소음을 일부러 발생시켜서 어느 정도로 제어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거리에 따른 음량 차이가 큰 제품이라서 주변이 시끄럽다고 할지라도 의사 전달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키보드 소리는 그대로 녹음됐지만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 소리가 제거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특정 값으로 노이즈 게이트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걸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을 때는 소리가 완전히 차단되어 적막한 느낌을 줍니다. 사용자가 노이즈를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특성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첫 음절과 끝 음절이 살짝 어색하게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들어가는 상태에서는 배경에 얕게 깔리는 화이트 노이즈가 들리는 편이고요. 종합하면 보이스 채팅용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성능이며 사용자가 성능을 좋게 체감할 수 있게끔 좋은 특성을 갖춘 제품입니다.